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무역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지만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동북아 정세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경제 보복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되 기업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회담을 제의한 것도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